오늘은 공연기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는 현재 공공기관 임무 아트센터에서 공연 프로듀서로 재직 중인 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. 예, 공연기획을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이 있나요? 있다면 무엇인가요? 기획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직종 내에는 공연, 음반, 게임, 영화, 드라마, 마케팅, 출판, 온라인 서비스 등 거의 모든 비즈니스 분야의 해당 직무들이 존재합니다. 이렇게 기획이라는 분야의 스펙트럼은 넓고 다양하지만 분야를 막론하고 기획자는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가치 창출 활동의 계획뿐만 아니라 진행 및 결과 측정 등 과업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. 그러므로 기획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을 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. 기획자의 필요한 역량은 미적 감각에 대한 이해와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능력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하고요. 새롭게 전체를 구성할 수 있고 통합할 수 있는 조화와 조율의 능력도 필요합니다.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능력과 공감도 필요합니다. 마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즐기는 능력과 사회적 행위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. 제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읽었던 책 중에 기획자의 태도에 대해서 정리를 내린 책이 있습니다. 하우석의 100억짜리 기획노트라는 책인데 강조하는 법칙들이 있어요.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기획하라.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라. 의미를 부여하라. 쫓긴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연결시켜라. 주위에 널려있는 기획재료를 잡아라. 책을 사는데 11조를 바쳐라. 도대체 왜 그런지 파고들어라. 지식탱크와 감각탱크 둘 다 채워라. 기억력을 믿지 말고 메모하라. 케이스 스터디에 강해져라.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라. 세상을 크게 조망하라. 미래의 키워드를 찾아라. 정신을 쉬게 하라. 기획은 도 닦는 직업이다. 커뮤니케이션 레벨을 높여라. 기획자를 꿈꾸는 여러분들은 콘텐츠 개발에 따른 아이디어를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합니다. 특히 공연 기획자는 무대에 대한 고민을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공연을 보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장르를 가려서도 안 됩니다. 어찌 보면 유창한 외국어 실력보다 남들보다 우수한 스펙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 공연을 즐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